8년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를 빼앗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최근 큰 폭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배후가 우크라이나라는 정부 문서까지 공개된 가운데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잔코이 지역입니다. 이곳 군부대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인근 변전소로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인근 주민 3천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철로까지 망가졌습니다. 크림반도 서쪽 사키 비행장 폭발로 한 명이 사망하고 군용기 7대가 불탄 지 일주일 만입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 문건을 토대로 최근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폭발 배후는 우크라이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러시아 війна проти України і проти всієї вільної Європи почалась з Криму і має закінчитись Кримом, його звільненням. 크림반도에 주둔한 흑해 함대 사령관까지 바꾼 러시아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제2의 도시로 불리는 하르키우 민간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7명을 비롯해 2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의 피해를 이유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